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오랜만에 카페 투어 영상인데요. 제가 이번에 다녀온 곳은 춘천시에 지원을 받아서 춘천의 카페들을 좀 돌아다녀 봤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노커 노유민 대표님 그리고 박부르님과 함께 이 춘천의 카페들을 투어해 봤거든요. 일단 첫 번째 방문한 카페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문한 카페 이디오피아 커피하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1968년도에 오픈한 카페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로스팅을 시작한 카페라고 합니다. 이디오피아 황제께서 직접 생두를 주셔가지고 그 생두를 로스팅하면서 시작된 카페라고 해요. 메뉴판을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메뉴가 있는데 재밌는 거는 맥심이 있네요. 핸드드립 커피는 에티오피아 커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내부 인테리어는 보시면 그 에티오피아의 느낌이 물씬 나요. 내부는 약간 어두운 분위기인데 인테리어 전체적으로 좀 클래식한 느낌이 많이 납니다.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한번 먹어봤습니다. 이게 요즘에 우리가 먹는 예가체프 이런 느낌하고 좀 달라요. 진짜 클래식한 맛. 좋네요. 자, 방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 카페 이디오피아의 커피 맛은 좀 클래식한 느낌이었어요. 요즘에 에티오피아 예가체프라고 하면 우리가 먹었을 때 좀 산뜻하고 꽃향기 나고 부드럽고 약간 요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건데 여기 이디오피아의 예가체프는 좀 더 묵직했습니다. 로스팅 포인트가 좀 높은 것 같았어요. 농도 자체도 좀 진한 편. 오랜만에 이런 커피를 먹으니까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노유민 대표님 그리고 박부루님 함께 모여서 이제 어디를 투어할지 정하고 한번 움직여 봤습니다. 제가 간 곳은 춘천에서도 육림고개라는 곳을 갔거든요. 여기 갈 때는 말만 고개인가 보다 이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고개입니다. 언덕이에요. 여기 있는 카페나 식당들의 특징이 예전에 그 집들을 그대로 살려놓은 인테리어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가파른 계단 보이죠? 제가 방문한 카페는 이 계단을 올라와서 가는 카페인데 아쉽게도 문이 닫혀 있습니다. 제가 간 날은. 그래서 옆에 돌다가 본 게 카페 처방전이란 데를 가봤어요. 근데 간판에 보면 한약방도 같이 붙어 있죠. 안에 들어가서 봤을 때 진짜 한약 같은 거를 팔더라고요. 이렇게 카페 안에 약재도 보관하고 계셨습니다. 뭔가 굉장히 특이해서 제가 사장님께 좀 여쭤봤거든요. 들어보니까 커피를 내리시는 분은 사모님이시고 남편분이 맥도 짚어주고 한약을 처방해서 한약도 지어주는 데라고 해요. 굉장히 재밌는 데죠. 그러니까 방금 전에 보신 그 한약재가 담겨있는 상자가 그냥 장식이 아니라 실제 한약이 들어가 있고 막 거기서 한약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메뉴 구성에도 보니까 배도라지 차나 뭐 십전 대보차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카페라떼 아이스 하나랑 배도라지 차를 제가 주문을 해봤어요. 목이 좀 칼칼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자, 여기 배도라지 차가 나왔습니다. 뜨끈하게 해가지고 위에 잣이 한 거 있죠. 재밌는 거는 옆에 고인돌 초콜릿도 있습니다. 한번 먹어보면 이게 진짜 맥입니다. 그 한약 향과 맛이 듬뿍 나고 어설픈 배도라지 차가 아니고 진짜 진빼이 목이 확 풀리더라고요. 재밌는 거는 손님 몇 분 계셨는데 좀 젊은 연령대였어요. 그분들이 이런 차도 주문하고 커피도 주문해서 막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재밌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육림고개 구경하면서 본 게 이 카페인데 첫 서재라고 하는 카페더라고요. 사실 여기를 카페라고 불러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겉에서 본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들어가 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100% 예약제라고 합니다. 예약을 하고 저 공간에서 책을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커피나 음료들을 사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제가 영상으로 찍지는 못했지만 그 마당에 보면 별채 같은 것도 따로 빌릴 수가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다시 한번 춘천에 간다면 꼭 한번 예약을 하고 가보고 싶은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자, 여기는 육림고개에서 조금 떨어진 카페인데 크로프트라는 곳입니다. 겉에서 보시면 이렇게 진짜 옛날 집 같아요. 간판도 보면 굉장하죠? 자, 파란색 대문 쓱 열고 들어가 보면 마당에 이런 마루가 있습니다. 저 양은밥상이 굉장히 친근하죠? 진짜 예전에 뭐 할머니 집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딴 세상이에요. 여기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첫인상이 굉장히 힙한 노래가 나와요. 겉으로 봤을 때는 할머니 집인데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트렌디한 공간. 메뉴판 한번 볼게요. 보시면 거의 커피 위주의 메뉴입니다. 바도 보면 장비들이 좋죠. 그라인더, 머신, 브루잉 장비까지 다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저런 샤니, 빵, 소품들 보세요. 서울우유 뭐 이런 냉장고까지도 이거 어떻게 다 구한 거지? 할 정도로 저런 빈티지한 소품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잔 하나하나 모으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그리고 안쪽에는 하스가란티 로스터기가 보입니다. 바 옆에 공간을 보면 예전에는 욕실 같은 공간이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멋들어진 자개장이 있습니다. 안에 보면 사랑의 캔디 예전에 많이 먹었는데 자 제가 주문한 메뉴 콜드브루랑 꼼바냐가 나왔습니다. 꼼바냐 먼저 한 모 보면 굉장합니다. 와 어마어마하게 맛있었어요. 저는 이런 매장에 갈 때 모 아니면 도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보시면 컨셉이 굉장하죠. 그 예전에 할머니 집 같은 느낌을 그대로 살려놨어요. 소품들도 막 빈티지하게 해놓고 자개장 있고 사랑의 캔디 막 있고 근데 이런 컨셉에 너무 신경 쓰다 보니 커피 맛에 신경을 좀 덜 쓴 매장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무 보면 아하 여기는 커피 맛은 좀 별로다 이런 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이 크로포트 로스터스는 와따 커피 맛 굉장히 좋았습니다. 진하고 묵직했어요 일단. 그리고 위에 크림도 직접 만드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고소하고 부드럽고 달콤하고 느끼하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그 커피와 크림의 밸런스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콜드브루도 한번 먹어봤습니다. 자, 이 콜드브루 맛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묵직했습니다. 다크초콜릿 같은 쌉싸름한 느낌이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콜드브루 특유의 향, 맛 이런 게 잘 살아있어서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기분 나쁜 쓴맛이 없고 딱 다크초콜릿 같은 느낌이 나니까 아주 뭐 쑥쑥 들어가더라고요. 입이 깔끔해지는 느낌. 그리고 이 매장은 전체적으로 눈으로 보는 맛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매장 구석에 있는 문 열고 나가면 이렇게 단풍나무도 한 그루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은 리버레인이란 카페 다같이 다시 집합을 해서 커피 토크쇼를 하는 걸로 일정을 마무리를 했거든요. 이 리버레인이란 카페도 보시면 강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치도 굉장히 좋고 그 카페 앞쪽에 잔디를 쫙 깔아놨어요. 인조잔디 같았는데 거기에서 뭐 배드민턴이나 캐치볼이나 이런 아이템들을 다 빌려줘가지고 뭐 가족 단위로 굉장히 재밌게 즐기고 계시더라고요. 내부 영상은 사람이 너무 많아갖고 찍기가 어려웠습니다. 다음에 기회 되시면 이 리버레인 카페도 꼭 한번 가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자 이번에 이렇게 춘천의 카페들을 한번 방문해봤는데요. 특히 제가 방문한 육림고개 같은 경우에는 그 동네 분위기 자체가 너무 좋았습니다. 조용하기도 하고 운치도 있고 자 그리고 요번에 춘천에서 11월 17일에 커피 축제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이를 보니까 가수분도 오시고 다양한 체험 이벤트들이 있더라고요. 뭐 커피 블라인드 테스트라든가 커피 OX 퀴즈라든가 요런 즐길 수 있는 거리가 많기 때문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17일에 춘천 한번 방문해가지고 다양한 커피와 카페들 체험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닭갈비도 한번 묵고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빠이빠이!